NIT는 사실 너무나 유명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없고 2014년도 혁신 보고서가 나온 이후로 더욱더 주목을 받고 있고 실제 그렇게 이제 따라가려고 하는 전 세계 미디어들이 많은데요. 제가 간단히 보니 NIT는 그 늘 우리는 전통 매체로서 우리가 1등이다. 그리고 어떤 일을 하든 우리가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 그게 하나의 프라이드로 생각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NIT마저도 최근에 했던 광고 매출의 어떤 그런 극감의 파고에 무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NIT는 타임스 저니 같은 여행 사업이나 푸드 사업 이런 수익 사업을 아주 다양하게 전개합니다. 제가 단순히 한국에 있을 때 아 그런 사업을 하는 거라 하고 느꼈던 거하고 그 미국에 가서 그 사람들이 디지털로 광고하고 신문으로 광고하고 제 이메일로 보내고 하는 것들이 좀 차이가 상당히 컸습니다. 너무 적극적이고 아 좀 뭐라고 할까 한국에서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은 상당히 좀 비난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례로 NIT가 뉴스와 한국 미디어에서 너무나 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하기 어려운 것들인데요. 이미 NIT는 시도를 했고 지금 여러 가지 뭐 저가의 논란이 있긴 하지만 이미 1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 저널리즘인데요. 지금 여기 중앙일보 사례에도 데이터 저널리즘이 있지만 그 인터랙티브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리고 독자들과 호흡할 수 있는 기사. 제가 살았던 그 버겐 카운티 그 지역에 그 소득 분포가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제가 제 집코드를 입력하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향후 우리 예를 들면 초등학교인 우리 아들이 직업을 가졌을 때 미국 평균보다 얼마나 더 많은 소득을 아니면 얼마나 더 적은 소득을 얻을지 이 기존의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가지고 이 기사화시킨 겁니다. 이런 걸 이메일로 보내주고 특히 이제 이메일을 받은 사람 대부분 한 번씩은 넣어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그 한 단계 더 넘어서 인터랙티브한 기사의 사례로 제가 인상적에서 뽑은 거고요. 두 번째 기사는 이번 1월 달에 아마 한국에서도 소식을 많이 들었을 텐데 지금 그 복권이 그때 2조 가까이 파워볼이 쌓여 있었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하나 사긴 했는데요. 그 뉴욕타임스 지면에는 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만약에 복권이 되면 한 번에 수령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소셜미디어 상에는 전혀 다르게 컨텐츠를 전개했습니다. 소셜미디어 상에서 사람들이 이 파워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재미있게 접근하는지 그거에 대한 내용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잠시 보시죠. I feel the winner. Captain, call it right now. We're winning tonight. 'Money doesn't make you happy. People think that if I make X amount of money, I'll be happy. But it's not true. 시안광이자 연주했습니다. 예. 월스트리트저널의 모 회사인 그 루퍼트 모드가 운영한 뉴스 코퍼레이션에서 2013년도에 스토리프리라는 그 회사를 2,500만 달러에 인수합니다. 무려 300억에 가까운 돈에 인수하는데요. 조금 전 우리 중앙일보의 사례에 나와 있지만 이 스토리프리 하는 역할은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8시 10분 이 시간에 광화문에서 만약에 어떤 폭파가 났다. 그러면 언론보다 지나가는 그 행인들이 먼저 동영상을 찍고 사진을 찍어서 SNS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례를 다 캐치를 하는 거예요. 다 캐치를 하고 그 캐치된 사례를 실제 그 사례가 맞는지 취재를 합니다. 취재를 해서 취재가 맞다면 클리어드 된 걸로 표시를 해서 연합뉴스가 우리 각 그 미디어사에 기사를 배포해 주듯이 단말기로 그것을 공급해 줍니다. 이 사례를 금융회사들이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아,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우리가 2000년도 초에 그 9.11 사태가 터졌을 때 뉴욕 쌍둥이 그 빌딩에 그 비행기가 터졌잖아요. 그때 선물시장이 엄청 출렁거렸잖아요. 이런 작은 사건 하나하나가
선물시장이나 월스트리트저널의 금융시장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그 중요한 거는 그런 어떤 그 모바일상에 유통되는 컨텐츠의 중요성을 읽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뭐 뉴욕타임스도 마찬가지지만 이 데이터를 뒤에 다시 언급드리겠지만 데이터를 상당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라는 게 기사화를 기사 콘텐츠화를 위한 데이터도 있지만 그 독자 분석 데이터 그리고 그 독자들이 읽은 기사 분석 데이터 이런 콘텐츠들을 그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데이터 이 점을 더욱더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든 것처럼 어떤 인기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가 왜 인기가 있을까라는 걸 분석한 뒤에 그런 모바일 등으로 조금 더 가공해서 콘텐츠를 확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예 앱을 모바일 앱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Watch News 앱이라고 이건 딱 모바일만 나오고요. 하루에 10개씩 탑 스토리가 딱 나오면서 그냥 이 위에 나와 있는 요 인터넷 그 화면과 다르게 요 모바일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기사로 특화시킨 콘텐츠로 만들었고요. 자, 뉴욕타임스와 월스트리트저널이 모바일에 집중한 이유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그 MBA 수업을 들었던 때 그 디지털 마케팅 수업에 인도 교수님이 보여준 자료였는데요. 간단합니다. 5천만 명의 유저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디오가 걸린 시간은 38년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페이스북을 보시면 3년, 트위터는 1년이죠. 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시청자, 청취자, 독자의 개념이 이렇게 빨라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밑에 통계는 숫자는 처음일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모바일이 앞으로 5년 뒤에 47% 성장, 신문은 4.7% 하락. 자, 제가 좀 눈여겨봤던 콘텐츠가 지금 한국에도 많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VR이라고 들어보셨죠? 그죠? AI가 결합되면서 360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이 그대로 중계되는 듯한 모습. 지금 만약에 이 현장이 VR로 보도가 되면 여기 오지 않는 다른 기자분들도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그대로 다 보이는 거죠. 뉴욕타임즈는 오래전부터 여기 투자를 많이 했고요. 주제가 뭐 뉴욕 여행, 첫 번째 커버 페이지 봤을 때 뉴욕 여행. 여기 왼쪽에 보시면 저기 트럼프 유세 현장. 그다음에 남미 문제인 아주 다양한 주제로 지금 계속 주제들을 올리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보면 추방이라는 걸로 칸 광고 영화제 2개 수상했고요. 이걸 보급하기 위해서 이제 구글하고 손잡고 VR 장비도 배포하고 그랬는데 월스트리트 마찬가지로 오른쪽 하단에 보면 그 링컨 센터 무대 뒤편에 발레리라는 VR을 제작했고요. 결국 이 모든 것들이 이런 IT 변화에 맞춘 새로운 콘텐츠입니다. 앞서 스버스 뉴스나 중앙일보에 나왔던 사례들처럼 이런 디지털화된 콘텐츠, 모바일 유통에 맞춘 어떤 새로운 콘텐츠로서 공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뉴욕타임즈는 어떤 회사냐? 신문을 만든 회사 맞느냐? 아니면 여행사냐? 이런 뭐 VR 같은 이상한 것도 만드는데 도대체 뉴욕타임즈 정의를 좀 내려달라. 뭐 하는 회사냐? 그러니까 이 실버스타인 편집장이 여기 적혀있는 요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는 독자들에게 다양한 뭔가의 콘텐츠를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늘 고민하고 있다. 그중에 VR이 정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통계치를 찾아보니 작년 말 통계이긴 한데 VR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평균 머무르는 시간이 14.7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기타 다른 모바일 앱을 갔을 때 제가 봤을 땐 그 시간보다는 조금 더 오래 머물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뉴욕타임즈를 보시면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푸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물론 푸드 안에 쿡을 레시피를 포함한 다양한 컨텐츠를 이렇게 상당히 좀 수요일마다 지면으로는 그 편집을 해서 특집으로 보여주고 이 사이트에 이 기사들을 올려주고 있고요. 중요한 포인트 이게 밀키트 사업이라고 지금 셰프트라는 어떤 회사와 지금 제휴를 해가지고 그 레시피를 보고 아 정말 맛있겠다 싶으면 클릭을 해서 그 클릭하면 배달을 시켜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즈피드 뭐 올해 들어서 조금 그 성장세 꺾이고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지만 버즈피드가 훨씬 더 이 사업을 더 잘하고 있어요. 여기 좋아요 숫자 보이죠, 그죠? 지금 6,700만 명이거든요. 페이스북의 TST가 지금 뉴욕타임즈 들어가면 한 40만 명 정도 될 겁니다. 오히려 더 신생 매체가 더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의 아이템으로 뉴욕타임즈 이런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분야에서는 버즈피드나 다른 신생 매체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만들기만 하면 끝 찾아가는 서비스 워낙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좋은 콘텐츠를 만든다고 해서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찾아오진 않을 거다. 결국은 이제는 그 언론사들이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디언스를 파악해야 되고 그 오디언스가 어떤 기사를 선호하고 어떤 경로로 들어오고 들어와서 얼마나 머물러 있고 그러한 것들을 DB를 만들고 분석을 해서 그에 맞는 기사를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 밑에 사례가 제 사례인데요. 뉴욕타임즈의 구독을 제가 하고 있었는데 온라인으로 이제 하는 상황에서 최근에 제가 한국에 와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기 푸드, 업샷, 그다음에 파라틱스의 본 거를 보고 제한테 메일을 보내줬어요. 아, 너 관심 이런 게 관심 있지? 자, 추천한다 봐라. 이게 일례일 수 있는데 항상 뭔가 좀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었고요. 파이낸셜 타임즈 학교 수업 때문에 구독을 했었는데요. 거기도 제가 한 그냥 수업 때문에 이제 등록을 해서 보긴 했었는데 한 30일 안 보니까 메일이 오더라고요. 아, 예전에 이렇게 잘 봤는데 왜 지금 안 보냐. 너가 볼만한 이 기사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추천해 줄게 하면서 메일이 와서 상당히 놀랐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 찾아가는 서비스가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근간은 결국은 데이터예요. 앞에서 데이터가 많이 언급이 됐지만 뉴욕타임스 경우에 이 크리스 위긴스라는 수학과 교수님이 수학과 교수님을 영입했고 여기 오른쪽에 보이는 이 6명의 데이터 팀을 구성해가지고 아예 데이터만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여기서 한 역할은 편집국을 지원해주고 추천 기사를 개발해주고 독자를 분석해주는 겁니다. 그 사람의 핵심은 이거예요. 뉴욕타임스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어떻게 우리 독자를 만들지? 근데 한번 읽었다. 그 사람 어떻게 우리 고정 독자를 만들지? 이런 모델을 만들어서 경진에 제안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게 뉴욕타임즈를 스마트폰으로 매일 반드시 읽어야 뉴스를 만들겠다. 지금까지 나온 모습들이 결국은 우리 일상 기자들이나 조직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오너나 CEO의 인식적인 거 투자 의지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작년에 저널리즘 실리콘밸리 컨퍼런스에 나왔던 그 이 마크 톰슨 뉴욕타임즈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중에 제가 세 개만 뽑아왔어요. 그 자신감이 넘치는 얘기지만 2020년까지 우리가 그 디지털 수익을 두 배 늘리겠다. 4억 달러에서 8억 달러 늘리겠다. 그리고 우리는 좋은 저널리스트 투자하고 좋은 기자 있으면 여기 저널리스트는 단순히 기자만 포함한 건 아니고요. IT나 디자이너까지 다 포함해서 여기 우리 좋은 디지털 컨텐츠를 만드는데 필요하다면 다 영입해오고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결국은 그렇게 한 이유가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해서 얻는 결과가 뭔가 하면 충성 독자를 만들겠다는 거죠. 매일매일 찾아오는 스마트폰으로 매일 보는 충성 독자를 만들면 이런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통계 여기 통계는 없지만 그때 말한 부분에 12%의 온라인 유료 독자가 90%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이 내용은 사실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그 워싱턴 포스트의 변화가 결국은 미디어가 아니고 미디어 테크놀로지 컴퍼니로 변했다는 거예요. 지금 시사점이 지금 앞서 발표된 SBS나 중앙일보 사례를 보면 어떻게 하면 기사를 잘 쓸까 콘텐츠를 잘 만들까라는 내용도 있지만 IT적 기술의 접목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그래서 나도 저런 걸 만들 수 있어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지만 근데 우리 회사는 어떻게 만들지? 내 혼자 의지로는 안 되는데 조직이 없는데 기술이 없는데 사람이 없는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점에서 이제는 그 미디어사들이 단순한 어떤 기사만을 생산하는 언론사가 아니고 미디어 테크놀로지 컴퍼니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자, 결국은 미디어와 IT의 만남에서 우리가 배울 점이 뭐냐. 제가 봤을 때 많이 실험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배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일단은 많은 실패를 통해서 배우고 그 배움을 바탕으로 그 다음에 성공 모델을 만들고 아니면 그 성공을 쭉 이어나가라 그런 얘기고요. 그럼 새로운 도전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어떤 조직의 분위기가 있어야 되느냐. 첫 번째, 과거의 룰에서 벗어나라. 너무 당연한 얘기죠. 과거의 성공 방식으로는 도저히 새로운 환경을 적응할 수 없고 두 번째는 새로운 멤버들이 알아서 일할 수 있도록 둬라. 얼마 전 컨퍼런스에도 건국대학교 열린 컨퍼런스 이런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부장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차장님 가만히 계세요. 밑에 사람들이 그냥 할 수 있도록 그냥 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에 사람들한테 잔소리로밖에 안 들린다는 거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신매체들과 경쟁하고 그것을 이해하라. 앞에서 말씀드린 버즈피드나 이제 그 여러 가지 폭스나 바이스나 이런 사례들을 보면 이제 그 매체들은 뉴욕타임스와 경쟁하고 워싱턴 포스트와 경쟁하는 거죠. 이제 워싱턴 포스트의 정치부 기사의 경쟁자는 제가 봤을 때 뉴욕타임스가 아니고
폴리티코라는 새로운 어떤 정치 사이트가 될 수 있고 538이라는 새로운 어떤 그 정치 사이트가 될 수 있는 거죠.